리네 씨, 반년 동안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반갑고요.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한국어 또 다른 나라 영어 다 열심히 하고 해서 리네 씨가 하고 싶었던 일, 앞으로의 직업 또는 좀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한국에 아직도 더 계실 거니까 그동안에 한국어 더 열심히 하시고 또 뭔가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또나 자신의 건강도 챙기면서 즐겁게 한국에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이 언니도 하라.